네, 제3지대의 신당 창당과 빅텐트를 구상하는 핵심 인물들이 만나서 오늘 티타임 회동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오늘 티타임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제 미래대연합이라는 이제 당명을 내걸고 발긴 대회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 앞서서 한 20여 분 정도 이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요 만남의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먼저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일종의 상견례. 상견례. 상견례 내지는 뭐 탐색전 수준 정도의 의미인 것 같고요. 예. 일단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제3지대의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예. 그 시점에 있는 반면에 이준석 그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준석 예. 위원장은 벌써 일찌감치 지금 그 준비를 해오고 있잖아요. 벌써 당원도 한 5만 명 모으고 일주일 후면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의 관심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제3지대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네. 터줏대감에게 이 제3지대 신입생들이 신고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저는 그 읽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뭔가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그 비전과 철학,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관련한 노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아마 연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있게 될 텐데 아마도 기존 그 양당제를 혁파하자라는 어떤 큰 틀에서는 뭐 당연히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예. 만약에 구체적인 연대라든지 더 나아가서 합당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한 갈등과 이견이 노정될 수도 있어서 네. 앞으로 한 길어야 한 달? 그쵸. 한 달 정도 기간이 저 제3지대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그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오늘 만남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워낙 이제 색깔들이 다른 이제 인사들이기 때문에 특히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여야당의 대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여야당의 대표들인데 아주 주류 세력에는 좀 상당히 이제 반대편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제3지대의 이제 그 원칙과 상식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종민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원칙과 상식도 이제 네 분 중에서 한 명은 이제 남았죠. 윤영찬 의원은 남았죠. 당에 잔류를 했는데 이 제3지대 의원들이 이제 오늘 뭐 티타임 갖고 아까 김종민 의원 발언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나눴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제3지대의 명분 분명히 있는 거죠. 명분도 있고 수요도 있습니다만 시간도 촉박한 것 같고 일단 이 토양도 다르고 각자의 성장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느슨한 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례대표는 뭐 따로 내고 별도로 내고 이제 지역구는 뭐 같이 낸다, 연합 공천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만큼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과연 느슨한 연대로 갈 것인지 통합 또는 합당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제가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도 있습니다만 미래 대연합은 이제 원칙과 상식이 또 있고 또 한국의 희망도 있어 양양자 의원도 있고 금태섭 예. 의원은 또 새로운 선택인가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미래 대연합은 원칙과 상식이고 예,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너무 이제 각계 약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합쳐야 될 텐데 과연 쉬울지. 이 명분은 맞고 이제 그 규범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참여한 인사들이 이른바 아까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삭 죽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던데 이삭 죽기로만 이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의 신뢰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진수희 의원님 말씀처럼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새로운 인물들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정치적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미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장 또 빼질 달아야 되는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다면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네. 같은 이야기를 네. 하신 건데 오늘 이제 나온 발언들을 그럼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크게 쳐주십시오. 뭐 이런 발언을 이제 축사에서 내놨고요. 이준석 대표는 급하게 만들면 이게 죽이지 비빔밥이 아니다. 좀 선명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뭐 각자의 고유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뭐 이런 선명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글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쉬울 수 있을까?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코 쉽지 않죠. 이게 쉬운 일이었더라면 네. 매번 총선 때마다 제3지대 신당 얘기가 나왔고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그게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었는데 그게 쉬운 일이라면 성공한 예도 있었어야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텐트를 좀 크게 쳤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텐트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그게 성공을 신당의 성공을 저는 담보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3지대에 한 6개 정도 모임이 지금 있는데 그 모임마다 다 지금 진도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 뭐 양향자 의원의 이제 한국의 희망인가 그거는 이미 이제 창당이 된 상태이지만 규모는 굉장히 작고 지금 그 다음으로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이준석 위원장의 이 개혁신당은 이미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어 있을 정도로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임들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좀 헷갈린다 비슷비슷해서 그럴 정도로 지금 각인이 덜 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저 다른 모임들이 연대나 뭐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일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저는 당명 같아요. 당명을 제가 보면 이준석 그 위원장의 개혁신당은 이미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저 당명을 포기하면서 다른 모임들과 연대나 통합을 할지 그게 조금 그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컨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나 이제 그 원칙과 상식의 의원 모임이 합해진다고 했을 때 1 플러스 1이 2가 될지 아니면 그렇게 합하는 경우는 양쪽에 있는 지지자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3지대에 금방 발을 디딘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치자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준석 그 개혁신당 위원장은 이미 기존에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절절하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선뜻 그 제의에 응하지 않을 거고 텐트 사이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의 그 뭐랄까 연대나 합당의 마지노선은 결국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안 갈 거기까지 것이다. 거기서 더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뭐 실제로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텐트보다 이제 튼튼한 집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좀 내놨던데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당명부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뭐를 이제 포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이제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때 이제 한꺼번에 탈당을 해가지고 예, 예. 호남 민심이라는 게 있었고. 네. 또 이제 통일국민당은 과거 오래됐죠. 그건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라는 뭐 그런 예. 어떤 자본의 힘이 있었던 것이고 DJP 연합도 많이 됐는데 DJP 연합이라는 거는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었거든요. 그 대선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많이 달라요. 그 지금은 명분은 좋고 어떠면서 볼 때 시기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막 여러 개로 지금 각계 약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어떠한 가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돼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비명, 뭐 비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뭐 그건 필연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플러스 충분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와 비전, 그러니까 기존의 양대 거대 정당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걸 뭔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근데 그런 걸 과연 어떻게 이분들이 지금 거론된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뭐 양양자, 박원석, 뭐 정태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당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원이 뭐 지금 개혁신도 5만 명이나 모였다는 건데 이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떠한 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절충해내서 그야말로 정치의 본령인 어떤 그 합의를 모색해낼 수 있을까? 그게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려면 이들끼리 뭔가 다당제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처럼 뭔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기존의 정당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고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빨리 그걸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실 정치 공간이니까 일단 빼지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빼지 다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가 만약에 엇갈리기 시작하면 또 불협함이 나오고 갈등이 노출되면은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 그럼 그때 이제 제3지대는 상당히 이제 탄력이 꺼질 거라고 동력이 꺼질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막으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정치 경험이 많고 총리도 한 분이니까 해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워낙 중도의 가치가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토양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이들이 금태석 의원도 그렇고 뭐 전 의원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양대 거대 정당의 이지말 이 독점적인 카르텔 정치를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라도 이번에 당장 의석을 많이 얻지 못해도 말이죠. 그런 걸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불안하게 보여요. 어쨌든 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뭐 마냥 뭐 낙관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제 국회에서는 설 민생 대책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고위급 협의를 했는데 고위 협의회를 했는데. 이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처음이었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띈 건 이제 총리 공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제 열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주체는 당이기 때문에 네. 당을 좀 중심에 놓고 당을 좀 우위에 두는 게 총선 전략상 좋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구정을 앞둔 이제 민생대책회의 이렇게 이야기는 됐지만 아마도 비공개 회의 때는 그 선거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전략에 대한 부분이요. 예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4년 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0년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그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 뭔가 하면 그때 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총선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잖아요. 그게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에 참패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여권 프리미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또 충남 예산에 가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잖아요. 뭐 불체포특권 포기라든가 뭐 세비 반납 공약 요거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이제 답을 해라. 이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낸 거다. 그거 말고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나 공개해라. 이제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요 지금 요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근데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굳이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 논의 레벨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는 공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제안은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특권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일반 국민들,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의원들에게 너무 특권이 많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일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근무용이 확정된 의원들의 세비 반납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얘기 못할 텐데 단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고 지금 현재 또 민주당의 이른바 뭐 돈봉투 역사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아픈 데를 찌른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어떻다더라도 불체포 특권은 포기해라. 이거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여야 정당 내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를 이렇게 맞받지 말고 이런 것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에다가 당신들도 이런 거 받아라라든지 이런 거 내면 됩니다. 그럼 그거 봐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걸 합의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여야 정당들이 그게 안 돼서 지금 제3지대 논의가 이렇게 불이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받겠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돼 가지고 약간 번복하고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이 선뜻 얘기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모레 공관위가 이제 첫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제 늘 총선 공천 때가 되면 물갈이 비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 당이 하는 공천의 물갈이 비율이 높으면 마치 공천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한 거고 이렇게 등식화되는 그런 그 분위기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당이 이번에 이 정도로 공천 혁신을 단행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을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현역 의원 2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0%를 훨씬 넘기지 않을까. 그리고 20% 목표를 했다가 훨씬 더 많이 그 물갈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저 당이 되게 공천 혁신을 했구나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20%보다 훨씬 웃돌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왜 내각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나오시는 분들을 그 행정관급에서부터 이 수석까지 합하면 뭐 5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저런 거 생각하면 물갈이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물갈이에 관해서 제가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갈이 비율만 놓고 그러니까 물갈이 비율이라는 게 현역 의원을 이렇게 자르는 비율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공천 혁신했다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현역 의원을 날린 그 자리에 어떤 후보를 공천해서 당선까지 가느냐 이걸 같이 봐야 이것이 공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물갈이 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유감스러운 거는 아니 어항에 물이 있고 고기가 있으면 물갈이 하면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예. 물은 갈지 않고 오염된 상태로 두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만 계속 바꿔서 끼워 넣으면 그 물고기들이 오염된 물에 4년 동안 일하다 보면 또 물갈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 지금 물을 갈아야 된다는 물을 거죠. 정당의 이 정당 민주주의, 정당 민주화가 안 되는 게 지금 굉장히 고질적인 병폐잖아요. 정당 민주화라든지 특히 공천 제도 관련해서 정당부터 좀 내용물을 바꾼 다음에 이 선거 앞두고 새로운 사람을 또 영입하고 이러는 게 맞는 물갈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도 이제 내일부터 공천 후보자 접수를 이제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모두 들어가는데 뭐 어떤 부분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를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 국민의힘에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하고 장차관이 50명이 넘어요. 예? 54명인가 2명인가 또 그 정도 이제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다 그렇겠죠. 인지상정이겠죠, 그거야.
영남이나 이제 좀 이른바 그 국민의힘의 좋은 그 텃밭, 좀 친화적인 데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물갈이, 이른바 물갈이란 말도 참 표현은 참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별 딴 게 없으니까 뭐 공천혁신이라고 얘기합시다. 공천혁신의 대상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대상을 잘 골라서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을 다시 채우냐가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른바 검사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모들, 장차관 출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메인스트림으로 가버리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공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들어온 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상당히 점수 못 얻을 거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저도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대통령실에 장차관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영남이라든지 이런 쪽을 갈 것인가를 보고 또 하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친명과 비명의 이 내용 같은 것들이 결국 뭐 어쨌든 원칙과 상식의 네 사람 중에서 세 명이 탈당했잖아요. 지금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세 명이 탈당해서 윤영철 의원은 잔류했습니다만 네. 그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명과 친명의 그런 갈등 구도가 선거에 어떤 영향 끼치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과도한 친윤 인사라든지 과도한 친명 인사를 배제하는 게 나을 겁니다. 개인들한테는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개인의 자질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권자는 그걸 본다고요. 현재 그 양극화된 정당 구도에서 과도하게 이게 지금 특히 친윤 뭐 과거에 지금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친윤 그룹을 뭐 윤핵관 이런 표현도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인물들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 전 또 이건 항상 강조하고 싶은데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낮잖아요. 지금 정체가 돼 있는데 민주당도 지금 집권 세력의 어떤 그러한 무능에 대해서 그 반사를 못 얻고 있는 것도 당 내용인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왜 국민들로부터 역대 민주화 이후에 어느 정권보다도 지지율이 낮은가를 보고 그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별로 안 보여요.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 벌써 한동훈 위원장이 출범한 지가. 근데 뭐 이제 뭐 동료 시민하고 몇 개의 공약 이건 별로 안 생각이 난다고요.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 한동훈 위원장에 가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사라진다고요. 뭔가 과거에 이런 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문법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쓴다는 거 제가 지금 질문을 안 하셨는데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민주당도 이제 친명 이런 데서 좀 해방될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친명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당장 복귀 시점부터가 지금 이제 뭐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 이제 복귀를 해서 언젠가는 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좀 뭐부터 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당내 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복귀 시점을 더 늦추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병원에 퇴원하시면서 그 대국민 메시지도 내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회복된 듯한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더 미루기는 당 상황도 그렇고 힘들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그. 저기 출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보기에 이미 민주당도 공천 파동의 서막이 벌써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후보 검증위원회인가 하는 데서 적격 부적격 판정을 상당히 많은 부분 내렸는데 그 결과가 외부자인 제가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기 어젠가 그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었죠.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 말이 그냥 그러네 싶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저는 공천 파동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죠? 친명 의원들의 지역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아예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든가.
그다음에 그 친명 현역 의원들 몇 명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 황운하 의원, 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흠결이 굉장히 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랑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적격 판정을 내리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은 행사한다는 그 말이 그 공격이 단순한 공격만은 아니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 중심으로는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됐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드는 신당이 됐든 그 두 개가 같이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많은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의힘의 경우는 여당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낙천되는 경우에도 뭔가 줄 수 있는 당근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뭐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의 경우는 용산 출신이나 내각 출신들이 선거에 출마 공천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영남이나 강남이 아닌 수도권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마냥 뭐 친윤 출마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당 전체의 뭐라 그럴까요? 확장 영역이 좀 넓어지는 그런 기능도 의미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분들이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의심하신 대로 영남이나 강남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번 총선을 치르고 나도 국민의힘은 전혀 확장되지 않고 그냥 영남과 강남에만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이 전반기보다 썩 나아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주당 내부 상황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은 좀 당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 피습당한 날이 1월 2일이었잖아요. 1월 2일 맞아요. 1월 2일인데 오늘 예. 오늘 14일이잖아요. 예. 시간이 꽤 흐르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건 보니까 큰 지장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의사의 판단을 따라야 되겠죠. 의사가 당무에 복귀해도 된다. 이제 그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열흘 넘었긴 넘었습니다만 이게 워낙 예민한 부위였고 아주 큰일 날 뻔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 그 치료했던 그 이제 수술했던 그 의료진들의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 괜찮다. 당무 복귀해도 괜찮다면 빨리 복귀하고 싶겠죠. 본인도. 워낙 뭐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 뭐 전쟁 같은 정치 하지 말자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빨리 복귀하고 싶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빨리 복귀해서 빨리 정리도 해야죠. 당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친명 비명 갈등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황운하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의 그 공천을 두고도 벌써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할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최고 국회의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